때부터 상대 선수 사이로 패스. 아 지금 좋아요. 어 예. 자 김민재 갑니다. 김민재. 고. 자. 김민재. 김민재. 마티스테 돌아섭니다. 중간 차단. 좋은 수비와 좋은 패스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가 또 위기를 벗어나는 수비를 보여줍니다. 김민재부터 시작된 좋은 플레이. 김민재의 장점이 바로 저런 거죠. 그렇죠. 예. 어, 이 중간 오, 패스 성공했어요. 예. 김민재 패스. 김민재 그리고. 좋은 패스입니다. 그러면서 사라고사. 김민재. 자. 롱 패스 오른쪽으로. 최후방에서 빌드업의 이 완성도 부분에서 두 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헤더. 김민재 먼저 몸으로 막아놓고 뒤쪽으로 안전하게 전달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500번째 경기를 소화한 선수는 단 11명의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금자탑을 오늘 쌓아 올리고 있는 노이어. 리가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기록한 선수라고 기록이 됐는데 네, 데이비스가 바로 이 선수죠. 출발을 합니다. 예, 가운데로 찔러줍니다. 자, 자 흘러가고 그대로 가봤습니다. 슈팅까지! 골! 지보날레! 올 시즌 첫 선발 출장에서 골을 집어넣고 있는 지보날레입니다. 올 시즌 첫 골! 빠른 데이비스가 돌파를 했고 더 집착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가장 빠른 슈팅은 아니었지만 코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4분도 채 되기 전에 지금 벌써 선제골을 집어넣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치고 올라갑니다. 김민재 짧은 패스 골프스부르크 바쿠 마에르 마에르 한번 접습니다. 마에르 붙여줍니다. 김민재 일단 커팅 황급하게 짧은 패스 연결해줬습니다. 어우 사라고서 빠르군요. 오,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사라고사, 공 살렸습니다. 살려놨고요. 네, 사라고사 올려줍니다. 자, 그대로! 오! 머리 닿지 않았고 다시 사라고사 고레츠카! 골! 레온 고레츠카 추가 골입니다. 2대 앞 서나가는 바이에른 뮌헨! 네. 아, 정말 빠르네요. 네. 자, 여기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볼 확실히 안쪽에서 터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가까스로 헤더로 방어에 성공을 했지만은 고레츠카의 인사이드 피니시까지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라인에 공이 묻어 있었죠? 네. 확실히 나가지 않았고요. 일단 돌아서는데요. 김민재의 수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 디스텔 선수도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상당히 또 좋아요. 빠졌어요. 예, 측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살 쪽. 자, 한번 접어놓고. 자, 완벽하게 접어놓고 이 볼 그대로. 골! 이번에는 사라고사! 사라고사 역시 올 시즌 첫 선발 출장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아, 그리고 3대0까지 달아나고 있는 뮌헨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가져야 되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선방 능력이 오히려 저평가가 되지 않나. 네네. 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 도중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또 위기를 벗어나는 수비를 보여줍니다. 김민재. 자. 롱 패스 오른쪽으로. 전환 패스 좋았고요. 예.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좀더 좋은 침투 패스까지 보여줬습니다. 헤더. 다시 공을 잡는 바이에른 뮌헨. 마티스테 돌아섭니다. 가운데 연결 아르놀트 앞쪽으로 흘려줍니다. 김민재 먼저 처리합니다. 파레데스의 헤더 김민재 따라붙습니다. 김민재의 수비 흘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네요. 네. 빠르게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어, 이거 풀어 나왔어요. 예, 짧은 패스로 탈압하기 성공합니다. 야, 와, 이번에도 야, 그러면서 패스 내줬습니다. 아르놀트 반대편 전환 패스. 자, 좋은 패스입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마에르. 아, 그대로 찍어 차 줬는데요. 박사 쪽 연결됐습니다. 꺾어 주는데 굴절되면서 예. 아하, 고레츠카. 예, 고레츠카의 패스가 끊겼고, 자, 김민재. 김민재 중간 차단, 좋은 패스 해줬고요. 네, 자, 빠르게 진행합니다.
쪽으로. 어, 여기에서 트래핑을. 네. 이게 도이어죠. 그렇죠. 예. 좀 즐거웠거든요. 네. 그만큼 가끔씩은 기대 이상의 번뜩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중앙 패스 성공했어요. 예. 김민재 패스. 김민재 그리고. 좋은 패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고사. 사라고사도 좋은 패스. 자, 마티스. 이번에는 마티스의 슈팅. 마티스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판단이거든요. 무조건 안정감이 최우선 지역인 포지션에서 상대 선수 사이로 패스. 아, 지금 좋아요. 어, 예. 자, 김민재 갑니다. 김민재. 자, 김민재. 어, 네, 지금 수비에 성공을 했는데 살짝 절었는데요. 김민재가 쓰러집니다. 지금 양 팀의 레전드들끼리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아, 저기에서 발목이 좀 꺾였네요. 네. 시즌에는 주로 이제 이구 아 김민재 선수가 지금 부상 방지를 위해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종료됐습니다. 드보나레 그리고 고레츠카의 골에 힘입어서 2-0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두고 다시 2위로 올라섭니다. 토마스 투헬의 분데스리가 마지막 홈 게임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2-0으로 멋진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분데스리가에서 다시 2위 자리로 바이에른 뮌헨이 탈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제 홈에서 하는 마지막 경기 뛰었고 또 아니 뭐 골도 안 먹고 이제 잘 팀원들이랑 잘 맞춰서 이제 잘 한 것 같아서 괜찮아. 이번 시즌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시즌이고 이제 다음 시즌 잘 해야 되고 이제 선수로서 이제 이렇게 시즌을 보내고 나면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수로서 이제 이번 시즌은 어떻게 했고 어떤 상황에서 좀 부족했고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었고 거기 안에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부족한 모습을 또 보였을 때 또 제가 실수를 했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배워가는 게 이제 제가 잘하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멘탈이 이제 나가기보다는 이제 선수로서 지금 높은 레벨에 있는 팀에 뛰는 선수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정리 잘 하고 있고 내년 시즌에 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투엘 감독님은 이제 팀을 떠나게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감독님이었는지 좀 뭐 그냥 되게 솔직한 감독님이었고 이제 뭐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밑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전술적인 부분, 수비적인 부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했고 어떻게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그냥 많이 배웠어요. 우리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웠고 이제 멘탈적으로도 뭐 선수로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축구 이야기만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는지가 궁금해서 뭐 사실 소통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이제 시즌이 워낙 바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가끔 이제 안부 차 당연히 이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만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또 했던 그 조금 아까 투엘 감독님이 원하는 게 또 있고라고 했잖아요. 네. 좀 원하는 방향과 본인이 잘해왔던 그 스타일 그런 또 추구하는 방향에서 좀 간극이 느껴졌었나요? 시즌 하면서 그냥 뭔가 제가 이제 잘했던 것들만 너무 생각해서 이제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생각들이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그냥 이제 어떤 걸 원하시는 건 제가 정확히 알았는데 내가 잘하던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처럼 이제 그렇게 잘했던 부분들 그런 거를 이제 겸해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생각들이나 행동들 같은 게 겹쳐서 확실하게 제가 플레이를 못한 부분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일 축구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항상 확신을 가지고 수비수로서 판단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했던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좀 충돌이 이제 생각들이나 행동에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멈칫했던 것도 있고 이게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그냥 제 생각들이 좀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원하는 방향을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플레이를 그냥 네 그냥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고 뭐 시즌이 이제 마지막 경기였고 어떻게 보면 홈에서 하는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냥 네 그냥 잘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즌도 봐요. 또 제가 내년에 잘해서 이제 인터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인터뷰 좀 많이 해주세요.